예, 간밤에 제가 꿈을 좀 이상한 걸 꿔가지고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네, 리뷰계 썰전을 꿈꿉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오늘은 전혀 다른 포맷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생전 해본 적이 없는 구도와 포맷으로 지금 앉아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갑자기 이렇게 차려놓고 보니까 무슨 가운데 뭐 이 탁자도 있고 무슨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썰전이라도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요 일부러 이렇게 요상한 세팅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몸에 주렁주렁 줄을 달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우리 스튜디오의 어떤 뭐랄까 라이닝의 한계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이어리스 찬 지 며칠 됐다고 다시 와이어. 그렇죠. 이렇게 와이어드 될 줄이야. 예. 네. 네. 그래서 이 와이어리스를 차서 여기에서는 자유로우나 우리가 이제 이런 세팅을 해야 할 때 여기에서 믹서로 들어간 사운드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쪽 컨트롤 박스랑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여기 사실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평소에는 이 와이어리스로 얘기만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목소리를 모니터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저기 캐비넷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니까 우리는 모니터를 하면서 하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캐비넷에서 나오는 소리 말고 PA로 들어가는 사운드, 그 사운드 자체를 모니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기서 나오는 아웃풋에서 헤드폰으로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저기서 선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버즈비의 선 세팅의 한계입니다. 이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보통 한 저쯤 가서 촬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기서 해갖고 야 선 모자라, 저기 오디오 카드 땡겨오고 여기서 우리가 액기 땡겨오고 하다가 중간에서 만든 네, 여기가 접점인데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거리가 감이 안 오시죠? 네, 여기입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한 2.5m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저기 저 자리에서는 거의 뭐 쭈그려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해야 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까지 왔네요. 네, 다행히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 오늘 이 구도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리뷰를 드리면서 우리도 모니터를 하기 위한 거의 뭐 진짜 머리를 최후의 대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요상한 구도가 있다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왜 모니터를 준비를 해야 하느냐? 오늘 저희가 할 악기가 굉장히 중요한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출시와 함께 전 세계를 강타한 최고의 히트작, 이제 진공관 앰프를 장소와 볼륨에 제한 없이 사용하세요. 이렇게 일단 앞에 사설부터 길어요. 아하. 유니버셜 오디오의 옥스 앰프 탑박스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게 옥스 앰프 탑박스인데, 오늘 저희가 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지 않을 거예요. 네. 할 얘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 기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게 과연 캐비넷 시뮬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비교 맞습니다. 시연을 하는데 딱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상세 세분해요,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이런 디테일들은 전부 다 렉탐으로 보내서 레코딩실에서의 활용편으로 또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만큼 이게 요새 굉장히 중요한 악기다라는 맞아요. 게 뭐냐면은, 지금 앰프가 사실 멀티 이펙터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앰프 헤드의 수요가 이렇게 줄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도 이게 앰프로 물론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좋긴 좋지만 그거 캐비넷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죠. 그 캐비넷을 마이킹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고 마이크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캐비넷을 실제로 앰프의 포텐을 다 끌어서 쓰려면 그걸 크랭크업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그거를 10으로 놓고 써야죠. 네, 볼륨을 최대한으로 해놓고 진짜 이거의 사운드를 극한까지 끌어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없을 뿐더러, 그 상황을 만들어놓고 또 그걸 받아낼 시스템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죠. 장소가 해서, 일단 없죠. 그렇죠?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갖고 결국에는 편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멀티 이펙터들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렉형 멀티 이펙터에서 이제 프렉탈에서 캠퍼까지 이어지는 캠퍼까지. 그런 네, 인기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어가다가 어쨌든 잠깐 사람들이 좀 포기하고 있었어. 빈티지 지향인 사람들도 자기의 그런 성향 자체를 좀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옥스가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달라진 거죠. 만약에 풀 크랭크업 된 그런 캐비넷 사운드를 마이킹이나 장소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바로 멀티가 쏴주듯이 피해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나는 내 M4에도 당연히 갖고 다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던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 옥스가 나오면서 그런 빈티지 성향을 감추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기 M4 헤드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리스트들도 이거만한 뭐 M4 이거보다 더 큰 거 뭐 좀 작은 거 뭐 미니 M4에도 뭐 이런 것들을 이것과 두 개를 딱 갖고 와가지고 헤드 놓고 이거 딱 놓고 여기서 피해를 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엔지니어한테 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거를 다이렉트로 하드 레코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PA로 들어간 거를 이제 믹서로 들어간 걸 PA로 쏘면서 라이브 시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리뷰를 해볼 거는요 라이브 세팅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공연장에 갖고 간 거예요. 네, 갖고 가서 캐비넷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사운드의 차이가 나느냐가 오늘의 저희 비교 포커스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렉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실제로 하드 레코딩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 포인트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캐비넷 시뮬레이터.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릭 1, 2, 3, 4, 5, 6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캐비넷에도 진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네. 다양한 캐비넷에 마이크를 어떻게 놓느냐, 마이크의 각도, 뭐 캐비넷의 거리, 종류, 스피커의 뭐 구수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데 그런 다양한 세팅들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테일하게 조정한 거를 6개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아니 프리셋 6개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앰프 세팅은 수백 개가 돼야 되는데 스피커 이거 캐비넷 세팅은 6개면 사실 다 된 거예요. 누가 6개씩을 한 공연에 스피커 세팅을 바꿔요. 공연장에 스피커 세팅 하나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스피커 세팅을 6개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실 캐비넷 시뮬레이터로서는 이미 충분한데 그 6개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어플을 통해서 미리 만져놓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어플을 연동해갖고 저 앱에서 만지는 거는 초기 세팅할 때 6개를 내가 진짜 디테일하게 만져놓고 그 다음에 저거 뽑아놓고 이것만 갖고 가는 거야. 그렇죠. 1, 2, 3, 4,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앰프에 대해 맞춰서 다 맞아요, 세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걸 굳이 어플 저거 들고 갖고 가면 준비를 안 한 거지. 그렇지. 이걸 들고 댕길 필요가 없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녹음실 갔을 때 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라이브실 갔을 때 락 음악을 뭐 대처할 때 쓰는 캐비넷 뭐 아니면 뭐 팝 음악, 아, 예, 뭐 재즈, 그렇죠. 블루스, 그 정도. 뭐 펑크 뭐 이런 거. 그래서 장르별로 이렇게 세팅을 해 두시면은 뭐 일단 거기에 이제 내가 쓰는 앰프와 기타 이미 다 정해졌죠. 그러면 네. 이제 뭐 그 부수적인 것만 두고 가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뭐 팝. 그렇습니다. 장르별로 하나씩이면 되지 뭘. 그 정도 그렇죠. 되잖아요, 뭐. 네. 캐비넷 시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쨌든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운드를 스피커 시스템을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진짜 우리가 앰프 헤드랑 이것까지만 갖고 가면은 내가 원하는 사운드의 거의 최후단까지 여기서 이미 네, 보정을 다 끝낸 상태로 네.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거를 믹서로 보내서 PA로 뽑아내느냐 아니면 하드 레코딩으로 그냥 바로 저기 넣느냐. DAW에다가 바로 넣느냐 이제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실제로 앰프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그거를 57로 보통 마이킹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라이브 세팅의 기본 상황과 이거 실제로 캐비넷 시뮬레이터의 사운드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저희가 무조건 이거를 헤드폰으로 다이렉트로 모니터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셋업을 준비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앞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RIG 릭 보시면 1, 2, 3, 4, 5, 6까지 여러분들의 그 캐비넷 세팅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놓으면 이제 약간 플랫한 그런 느낌에서 12까지 놓게 되면 여기 공간감이 확 생기면서 네 여러분들이 되게 넓은 실제 그 앰비언스를 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피커 볼륨, 라인아웃, 헤드폰 볼륨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진짜 아쉬운 거는 여기 헤드폰 여기 있잖아요. 이 단자에다가 다이렉트로 모니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겠죠. 옥스를 느끼는데 가장 좋은데 이게 한번 갔다가 거쳐서 헤드폰 앰프로 나오면은 이 뭔가 5.1 채널이었던 게 살짝 평면화되는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사운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고요. 네. 이게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이거 직접 한번 모니터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뭐 전체적인 뭐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렉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거 사운드 이거 비교하자는 건데도 설명을 할게 이 정도 미리 설명을 네. 할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들으실 사운드는 이제 이거 옥스 앰프 옥스 캐비넷 시뮬을 이용한 우리 평소와 똑같은 저 캐비넷의 57 세팅을 시뮬레이팅한 모델입니다. 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저희가 늘 쓰는 마샬 세팅이에요. 네. 네.
야 이거 봐. 이게 1번 우리가 네. 세팅해놓은 1번 가. 이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세팅이에요. 야. 네, 57 세팅. 네. 이거 공간감, 공간감 올라가. 이게 룸이라는 게 참 이상하네요. 이게 리벌브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거리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뭐라 3차원적인 네. 이미지가 딱 생기죠. 아 이거 날 팬들 소리를 감상하게 되네요. 시미에서 나가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2번. 2번. 이게 이제 다른 세팅들이 좀 나오는 거죠? 네. 앰프는 똑같고 캐비넷만 바뀌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이런 공간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3번은 네, 어, 이것도 드라이하고 두툼하고 여기서 루머는 이상한 네. 리벌브가 들어가요. 네. 4번 이건 캐비넷이 약간 이렇게 좀 인클로저가지고 이렇게 쉬는가 보다. 되게 공간감이 있네. 5번 이게 멀죠 약간. 아, 이런 멀. 이건 되게 딜레이까지 네. 공간계 자체도 엄청 디테일하게 줄 수가 있어요 에반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세팅 1번, 1번. 아 이게 어쨌든 지금 마샬 앰프헤드와 이 캐비넷 시미를 통해 나가는 소리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놀랍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게인으로 한번 사운드를 네. 메이킹을 해볼게요. 뭐 이런 걸로 뭐 마샬 게인을 밟아볼까요? 네 직접 뭐 해보시죠. 직접, 네. 직접 마샬 게인도 괜찮고. 자 어 진짜 마샬 게인. 오 이 룸 올리션 네, 그러면 메이킹한 톤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게스 오버드라이브하고 네, 뭐, 프리즘 부스터. 프리즘 부스터. 아우, 강렬하네요, 사운드. 매번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데요. 네. 시게즈가 참 좋은 페달이라고 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참 시게즈 좋아요. 오, 예스 커먼. 저 예스 커먼 이렇게. 야, 이 시게스는 좋아요. 어, 락해놓. 자. 오. 여기 좀 그럼 하이 게인으로. 네. 자. 아우 깜짝이야 내 목소리. 네. 그 옛날 그 소리 나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정말 어느 정도로 괜찮은 소리가 나는 건지를 여러분들께 저희가 평소에 똑같이 지금 헤드 안 바꾸고요. 네, 지금 그쵸. 이 세팅도 지금 은총 씨가 했던 거 그대로 클린톤하고 게인톤 저희가 메이킹했던 거를 그대로 마샬 캐비넷으로 우리가 평소에 마이킹에서 받는 사운드로 이제 바꿔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사운드인지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저기 비교 대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잠시 세팅 좀 바꾸고 올까요? 네. 네. 아! 자, 자 해볼게요. 너무 시끄러워요. 자, 이, 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으시는 캐비넷 네. 마이킹 톤입니다. 네, 우리가 맨날 리뷰할 때 쓰는 네. 바로 그 세팅입니다. 뭐 사실 저기서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아까 거랑 확실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그 클린톤 소프트 이제 가볼게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마찰 게인. 다른 공간계들 해가지고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네 레드락 네. 싹 밟아가지고 시케스 시케스. 아 소리 좋아요.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확실한 비교 대상이 생기셨죠? 사실 저희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옥스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저 캐비넷 마이킹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캐비넷을 마이킹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엔지니어적인 영역에서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사운드 디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공간과 좋은 기술과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은 정말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저 앰프 마이킹이에요. 사실 네. 그게 되면은 앰프 마이킹 제일 좋죠. 제일 좋죠. 하지만 그렇게 불가능하죠.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정말 비용과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과연 앰프 헤드를 어디까지 캐비넷을 쓰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집약된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쟤보다 좋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랄까 약간 단순한 그런 깔끔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있어요. 네. 그냥 이게 이거랑 들었을 때 야 뭐 정말 밀리지 않고 캐비넷 마이킹한 것 같은 그런 빈티지한 톤이 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미 얘는 거기서 이미 성공한 거예요. 거예요. 네. 성공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들었을 때 오, 야 이게 괜찮네 비슷하면서도 오히려 얘가 더 나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걸 듣고 에이 뭐 저것도 결국은 시뮬이라 뭐 저 빈티지한 느낌 전혀 없이 나는 저것도 그냥 뭐 다 만든 디지털 통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를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역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들 중에 가장 빈티지한 것을 그대로 잘 구현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앰프류 전 제품 이 앰프류 전 제품이라는 거는 앰프 헤드에서부터 전부 다 포함된 앰프 제품군에서 얘가 5위예요. 캐비넷 관련 제품이 5위에 들어간다는 건 앰프 헤드와 콤보 앰프까지 다 합쳐서 5위라는 건 이거는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네. 얘기죠. 거의 뭐 무슨 진짜 그 정말 음악 관련 서적이 뭐 교보문고 전체 카테고리에서 예, 베스트셀러 5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랑 비슷한 예, 거예요. 예. 그만큼 지금 얘가 말도 안 되는 어떤 호평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열심히 여러분들께 이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비교 시연을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는 뭐 사실 점수를 지금 드리는 게 조금 의미가 없기 없죠, 때문에 예. 조금 오랫동안 알아보는 시간을 렉타면서 좀 더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라이브 시에서 이런 사운드들이 PA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 하시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렉탐에서는 실제로 정말 레코딩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운드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마샬 앰프 헤드 말고 또 다른 앰프 헤드를 활용해서 네네. 사운드를 모니터하는 시간을 또 본격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옥스의 첫 등장인데요. 앞으로 옥스는 뭐 여기 말고 렉탐 말고 또 다른 포맷에서도 여러 가지로 할 얘기가 좀 많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꿈이 맞았네요. 오늘 악몽이었네요 꿈이. 그렇군요. 네. 여기 다 나왔는데 꿈에 네. 이분들이 다 나왔어요. 건우까지. 네. 뭘 갖다 줬는데 네. 안 돼. 야, 오늘 힘들라고 그랬나 보네요. 네. 힘들 이게 그거네요. 근데 나 진짜 힘들 줄 알았는데 그 힘든 만큼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나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앰프에 마이킹 되는 거 이거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좋았고 어느 날 안 좋을 겁니다. 아마 1년 365일 맞아요. 맞아. 될 수가 그게 없어요. 힘든 거죠, 네. 사실. 맞아요. 맞아요. 어느 날 좋고 어느 날 안 좋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앰프마이킹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에요. 뭐, 숙명. 예, 숙명 같은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 스트레스를 내가 정말 한 방에 어떻게 보면 날려주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죠. 공간도 없고. 일단 집에서 할 거예요? 앰프마이킹 어떻게 아니, 집에서 하죠? 시간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풀 크랭크업이라는 거가 아, 사실 말도 안 되는 개념인 거예요. 얘가 이게... 없으면 그걸 어디서 해? 그거는 할 데가 없어. 그거 하라고 한 데서도 하면 안 돼. 아 심지어 공연장에서도 못 해요. 아니, 공연장에서 못 큰일 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 앰프의 풀 크랭크업 소리를 처음으로 얘 덕분에 들어볼 수 있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좋은 감색이로서 역할도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제 앰프에도 풀 크랭크업 얘 때문에 들어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할 얘기가 진짜 많은 제품이에요. 오늘 기타면서는 뭐 여기까지 해야지 저희가 또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옥스 첫 등장을 네 환영하는 의미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포맷으로 재밌는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만나서 반갑다 한 줄 평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네. 뭐 점수를 안 드리더라도 이렇게 한 줄 평씩은 한 줄 하나씩은 그 뭐랄까 앰프 마이킹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또 다른 세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세상.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릴게요. 프랙탈 잘가 옥스 안녕. 정말 아우 강렬해요. 프랙탈 네. 잘가. 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빈티지 성향의 기타리스트들이 자기의 어떤 성향을 굳이 숨겨가면서 희생해가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이 구걸하듯이 기타 안 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팍팍 올리세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처박혔던 앰프 헤드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와라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구석에서 잠자고 있었던 앰프 헤드들 처음으로 풀 크랭크업으로 풀을 뭐, 펼칠 수 있는 기회예요. 내사부기, 듀얼 렉티파이어 이런 거 다 올렸어요. 다 올리시고요. 얼마나 좋을까. 네. 난리 납니다. 애들 뭐 신나서 날뛸 네. 거예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옥스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네, 빈티지의 해결사. 네, 앞으로 다양한 포맷으로 몇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은총 씨와 함께 더 재밌는 기업 모아서 또 가끔씩 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이런 거요, 괜찮네요. 아유, 좋네요, 이거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헤드폰 세대 놓고. 네. 네, 다음번에 또 어떤 기어가 썰전이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UAD 관계자 여러분. 저희 이상한 사람을 구독을 시켜서 자꾸. 여기 이거 옥스. 아, 네. 옥스 UAD 관계자 여러분. 저희 버즈비 TV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키어 타임. 아니 자꾸 관계자들은 구독을 시키는 거야.